우리가 지금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예, 자본주의는 자본,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자본이 많은 사람이 경쟁에 유리합니다. 현찰이 많으면 훨씬 유리하고, 그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는. 학교는 누가 학문이 높고 깊고 지식이 있느냐,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주 최초 발사가 성공했어요. 우리호 7호가. 이건 과학의 기술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우주를 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다음에 군사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우주 날아버리면 거기서 그냥 보쌓아버리거든요. 우주 대강국, 이거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7대 강국이더만요. 과학, 기술, 지식이요. 한국 사람의 머리가 세계적 1위예요. 지금 모든 과학, 첨단과 한국 1위잖아요. 이건 천부적인, 우리 한국이 지금 IQ가 106 평균, 홍콩 107인데, 유대인보다 너무 높아요. 유대인들보다. 유대인들은 뭐 100도 못 되더라고. 어마어마한 우리 한국 사람의 저력이요. 어디 가나 능력이 있어요. 자부심 가지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이 세계 살립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된 나라예요. 재능, 능력은요. 한국 사람의 재능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지금 뭘 우리가 뭐 기름만 막 안 남은 나라가 세계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예요? 전부 반도체에서 막 돈 벌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나라가. 뭐요? 지식, 기술의 힘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믿음 얘기라고 해요. 믿음. 그 믿음 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데 그건 전능하신 능력을, 파워, 힘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데 믿음의 능력, 믿음이 적어서 일을 못하잖아요. 소경이, 자, 내가 네 눈을 뜰 줄 믿느냐?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지금 주님의 전능한 능력이 무궁무진한데 믿음의 한계 때문에 일 못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믿음이 뭘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한 가운데서 믿음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복된 인생 승리와 축복의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믿음은 최고 큰 믿음이요. 아브라함 믿음. 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브라함 아니면 우리도 율법 행하고 있어야 돼. 율법은 먼저 이 아브라함 그 믿음을 의롭다 창세기 15장 6절 다 했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래서 믿으니 의롭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마운가 몰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능력이 뭔가 보여줬기 때문에 한마디로 고속도로를 빵 뚫어본 거예요. 천국가는 길을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약 지금 제사드려야 돼.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이 합격자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그렇게 했을까?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랄까, 이삭 이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에 걸쳐 많으리라 약속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도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 주네. 또 25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한 20세 정도 됐는데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거예요, 이거. 아니, 언제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 별처럼 많다 해놓고 이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드리라. 자, 여기서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네 자 말이라는 것을 믿을 때 창세기 15장 말씀이고 오늘 보면 22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었는데 이제 진짜 믿음 있는 거 볼까? 하고 이제 아들 주었어요. 99세 이제 줄 때 안전하게 해놓고 이제 주워놓고 그 다음에 다 갔는데 이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모래 땅까지 번제 드리라 가라는 거예요. 사흘길이에요. 사흘길을 이 아들을 데리고 가요.
이 사흘이란 뜻이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3일 동안 아들 이삭을 죽여놓은 거예요. 마음속에 죽였어요. 이미 아침에 일찍 떠나요. 이삭 데리고. 뚝딱 그 자리에 사는 그만 감정, 기복, 감정의 움직이거든요. 믿음이. 감정은 금방 막 물이 그렇게 이랬다 이랬다 안 돼. 감정의 움직이 안 되거든요. 3일을 기다려. 3일 동안. 3일 동안 변해볼 수 있어. 가다가. 3일. 3일 가요. 근데 또 이삭이 물어보면 아버지 아니 지금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를 드린다고 한다고 해놓고 양도 안 갖고 가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을 콕 찌른 거예요. 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지혜 준비하시리라. 이야, 멋있는 말. 하나님의 지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근데 그 말대로 숯불에 양이 걸려 있었잖아. 이삭 그 바로 옆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미 다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 이래.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아유, 그래 놓고 이제 갑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버리네, 그냥. 근데 여기서 이삭도 이삭이에요. 아들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아니, 힘으로 본다고 뭐, 이삭이 청년 나이인데 아버지 밑으로 도망갈 수 있죠? 야. 근데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 나무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예수 입혀가지고 골라다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브라함이 그냥 칼로 내치네. 쳤어요. 내쳤어요. 그때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님이 놀란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한번 흉내 내볼까? 하나님 못 속이거든요. 알아요. 진짜 아브라함 딱 찔러서 태워. 불러. 그래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 야,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그 하나님이 등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생각하니라 비구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더욱 받은 것이라. 능히 태워 부려도 약속하기를 이 아들을 통해 된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하고 그대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거예요.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몸이 죽었어요. 예.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데 로마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도 백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사라와 태가 죽은 것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지금 다 계산 선 것이 그건 뭐 믿음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되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우리는 항상 이성 혼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합리적 논리적인 것 싸우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때에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된다는 거죠. 썩었다.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 자, 믿으면 버리라. 믿음이 뭔다. 아이, 보여주고 믿을게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영에 속한 거, 영. 다 영. 약속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 많이 먹으면 영이 자라고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거예요.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우리 교회 언약 보면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 종교 개혁한다, 뭐, 백만 개를 한다, 세계 변화를 시킨다.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걸 시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름 고쳤거든요. 마음의 조상. 난 입으로 계속 시인해요. 계속 신하고 선포하고 있는 계속 나는 계속 하고 있어. 왜요? 아주 이게 나는 능력이거든요.
저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자, 설교는 뭐냐면 믿음의 선포예요. 저는 믿음을 심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음 뭐냐면 말씀인데 말씀이 씨앗이다. 이 말. 다 씨앗. 씨를 뿌리나 뿌릴세. 길가 돌밭 옥토가 있어요. 씨가 생명이거든요. 말씀과 내 지금도 뿌리고 있어. 이제 알아서 여러분 옥토면 아멘 남을 것이고 길가 돌밭은 에이 또 그런 소리구나 이럴 것이고 이제 알아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은 양식이 돼요. 아멘. 천국도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천국과 지옥이 믿음이 딱 결정나자래요. 약속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인데 믿으면 되는 거요. 아, 믿으면 되는 거 가지고 믿고 그거 받은 줄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믿음 마치 식물 같아. 씨앗을 심었으면 자라면 가만히 기다려야 돼. 근데 응? 안 자라다 쭉 잡아내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남편들 믿음이요. 믿음은 뭔가 응? 믿음을 주관하지 말고 기쁨을 돕는 믿음이 믿음에 섰습니다. 기쁨을 준 게 뭔가 거기다 부대주고 걸음해 주는 거예요. 남편 믿음이 약해요. 당연히 믿음이 그 정도야. 약해. 그럼 믿음 저럴 것 같아? 성질나 버리지. 아, 당신 고마워. 당신 너무 잘해. 나는 너무 당신 기도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해서 못 견뎌. 막 그래 봐. 할렐루야. 그 뭐예요? 그리고요, 기쁨을 줘. 기쁨을 준 것이 믿음을 심어주려면 부대줘. 부대지 말아요? 걸음주라고 파고, 내 몸도 걸음대 부르고, 성기고, 사랑해주고, 너무 행복해. 막 칭찬해주면요. 그래. 이제 믿음 조금 있는 거야. 이렇게 자라니라고 이래서 계속 걸음주세요. 지금 저는 약속이 막 뿌려, 씨를 뿌리고, 막 믿음이 조금 아버지면 조금 계속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키우라고 나를 애를 쓰고 있는 거요. 할렐루야. 어째 믿음이 뭔가 하고 이거 설교를 해요 지금. 믿음이 뭔가 하고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뭐 돈으로 게임이 이거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그러구나. 믿음이 되구나. 이 사람 바다에 번듬이라고 바다에 던져라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럴 줄 의심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믿음이 말하고 귀신아 나가 따라 보가 올지어다 만큼 막 명예하고 막 그것은 그게 다시 말하면 그래서 복이 온 정도 그쯤 와. 내가 성의 임재감을 해서 말씀해서 내가 내 나를 통해서 팡팡 나갔던 것이 영의 사람, 능력의 사람, 불의 사람, 거룩한 사람 신부된다고 그 기도원에 앉아서 신원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월고 여기서 일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일하면요 운동이 되고 팔이 근육이 생겨버리고요. 내가 일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성자와 성도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멘. 너무 좋아. 저는요 신바람 났네. 신바람 나서 오늘 네 번째 설교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분강사 오신 분들한테 전화로 목사님 강사 오시기로 말하거든. 내가 고민을 해 이제 오시기로 내가 설교 내가 할게 생만을 쇼를 내가 이제 불러 둘 다서 이제 나도 하루 네 번씩 설교하면 재밌잖아요. 재밌어 없어? 또 재밌다 이게 봐. 그럼 내가 더 잘할게.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서 그 생각이 들었어. 저는 어떤 그 기질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기질이 있어. 그 잘못되면 잘못된 기질이 돼. 이상한 기질 하나는요. 저는 한테 오기가 있어. 뭐 나쁜 오기가 생각하고 내가 그래 오늘 내가 설교다. 내일은 이제 부산 간데 큰일 났네. 어쨌든 간에요. 그래, 걔 나 한번 하면 한번 꽂아보면 그것밖에 몰랐다. 정신없어. 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뭔가 나는 아 이거구나 하면 아 그래 열정과 뜨거움과 어쨌든 우리가요 믿음의 능력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믿음이 뭐냐고. 저는 믿음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 약속이고 말씀이고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뭐냐고. 믿음만 키우면 다 돼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믿음이 뭐 약속, 말씀 믿어버리는데. 그럼 약속, 말씀하신 분이 대통령은 말해놓고요. 임기 끝나기 전에 엉뚱 다 공약. 공약이 공약이에요. 그래갖고 거짓말이야. 예, 힘이 없어.
뭐 어떻게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국회 예산 통과하면 안 돼. 그리고 안 되버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시지. 전능하셔. 그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능력을 풀어준 것이, 근데 내가 돕고 싶은데 말이다, 뭐야, 다 믿어라. 나는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데 네 믿음대로 됐네.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말씀 들어라. 씨앗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어떠겠어요? 지금 뭐 2단계에서 믿음 키우면 다 된다는데 뭐 어려워? 믿음 키웁시다. 할렐루야. 내 고정관이 딱 있어. 나는 믿어. 나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정말로 귀한 것인가 것을 많이 깨닫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믿음의 선진들인 아브라함 얘기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야곱은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근데 야곱과 에서에게 그 축복해 준 것이 이삭이, 또 이제 축복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삭이 그 별미를 해갖고 이제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데 이제 야곱이 속여갖고 이제 형 모습으로 털 사람 돼갖고 만들어갖고 이제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축복 기도를 받아. 그때 축복해 준 게 뭐냐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되기 원하느라. 하늘의 이슬 영적인 복이요, 땅의 기름짐 물질의 복, 곡식 원하느라. 마음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가 굴복하느니 네 형제 네가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 네가 굴복하면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한다. 아브라함 이삭 복이 그대로 영적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삭이 지금 에서인 줄 알고 큰아들이냐 알고 지금 복을 빌어주거든요. 아버지 속였거든요. 80대였고 눈이 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지게 털이 있다 하고 능이 분간치보다 축복해져 버렸어 그냥.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이 아버지는 주의 종의 축복이요, 안수. 저는 여러분 안수를요 사모하고 복받는다고 믿고 받으시면 나는 그 복이 말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흐름은 안수 성령 오니까. 근데 제가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요, 에서가 헐레벌떡 얘기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아버지 너 누구냐? 에서요. 방금 그럼 누구냐? 깜짝 놀라갖고 야곱이 그것이 나를 거짓말에 속였고 다 복을 받아버렸어요 막 울면서 아버지 복 주세요 울고. 근데 그때 뭐라 하냐면 이삭이 중요해. 내가 이미 그에게 복을 빌었기 때문에 그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딱 끝내버려.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함부로 해봐서 알아 나 취소할게 너한테 해줄게. 아니에요. 이삭이 복을 빌 때에 내가 안수할 때 복이 만난 것을 믿었다는 거요. 성령을 축복해버린 거요. 형제 네가 주가 된다는 거요. 하늘 이슬 땅의 기름 다 내가 더 갔다는 거요. 그리고 에서한테는 땅의 기름에 뜨고 너는 칼 믿고 살아라 이래붙단 말이요. 그대로 됐잖아요. 이 축복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축복 빈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받는 거요. 할렐루야. 그다음 야곱이 또 유다하고 요셉 두 지파만 열두 지파에서 축복해줘요. 유다야 형제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 뭘 잡을 것이오. 그러면서 너는 사자 새끼로다. 너는 웅켜 찍고 올라가도다. 누가 사자 이기겠느냐. 귀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고. 통지팡이가 그 백성 사이에 떠난다. 실로 오시기까지. 막, 그리고, 엄한 복, 유다한테 다 복을 빌어줘 그래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감동에서 믿음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을 축복했고 믿음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적어도 부모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었고 새벽에 나왔고 자식한테 딱 머리 안 쏘고 능력의 기름 부음 능력이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때는 뭐란가 활이 굳세요. 그 발 힘 있고 반석의 목자의 손 있고 막 뭐 하늘의 복 전목이 복 태의 복 그러면서 네가 담을 넘어도다 이 담을 예부기까지 간다 막 이런 그 복이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살아온 복을 빌고 또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고 또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된가 죽을 때 내 해골을 끌고 나가라 해요. 그냥 다시 애굽에서 이대로 있는 게 반드시 출애굽 받아요. 그러면 그 40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 시키거든요. 그러면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무슨 얘기냐? 반드시 가나안 땅 간다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이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 약속이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아니다는 거예요. 죽을 때 이미 요셉은 미리서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이 가나안 땅 믿는 것은 천국이거든요. 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다. 그걸 믿고 요셉은 그리고 고백을 죽을 때 해골을 끌고 나가 끌고 나가요. 그 믿음이잖아요. 여기 계속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모세에게 모세는 장성의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제가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죄악을 나그르는 것보다.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 바로왕의 공주 외동딸이거든. 외동딸의 아들이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어 왕이 돼. 왕. 그 왕이 되는데 오히려 왕자를 포기하고 백성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계속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 젖을 위해 키웠잖아요. 유모라 하지만 진짜 어머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키웠고 너는 히브리인이다. 네 씨가 하나 요한을 믿어야 돼. 계속 어머니가 젖 먹으면서 모세를 키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속에 신앙이 있어. 40세가 되고 자기 백성과 고난을 택해 본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자기 이스라엘 그 당시 이제 이 정권이 바꿔져갖고 종으로 살고 있는데 히브리 애굽 사람한테 맨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주먹을 쳐 죽여버려. 탈로 나. 그러면 자기 백성이 매를 맞든 어디 가만히 있으면 조금 이따 왕 되잖아요. 아니요. 못 견뎌요. 혈기로 뭐 사람 죽여버렸어요. 그것까지 썼어요. 그게 도망가갖고 40세에는 안 돼. 40세 광야에서 훈련 그치고 80세에 이제 불러가 하는 계획 가운데 연단 훈련시켰죠. 중요한 것은 모세의 그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 뜨고 마음이 있어요. 왕자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에게 살겠다는 그 결단. 여러분요. 믿음이 뭔가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 그 믿음 자체는 사실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믿음이죠. 이 내용은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란 하나의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내용이 흐르는 건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사랑의 역사는 믿음. 믿음이란 것은 신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믿으잖아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고 헌신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기독교가 왜 변질되고 있는가? 고난을 피우고 형통 축복을 나가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도 불교, 유교 어느 종교나 비난이다. 복을 누리고. 과연 이 땅에 복으로 끝난다면 주님 피 흘리고 죽으실 이유가 천국까지 뭐냐고요. 영원한 멸관은 얼마나 쉽게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고난을 위해서 복음에서 이러냐 그것에서 향을 결정나는데 멸관 결정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뭘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무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자 이사도 드리면서
자기가 하나의 모델이 돼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영혼 잘 되면 범사하려고 관건한다. 그것에 묶일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의 심령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일단 주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진가? 근데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서 가까워져서 사귀는 세미한 교제와 음성과 사랑이 느끼지 못한다면 신랑과 신부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진정한 중심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 알고 신랑의 마음을 알지 못한 인생이 그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기독교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복음이 변질되고 나라가 망하고 이 이런 판에 나 좀 복받고 괜히 나는 괜히 그 간섭하면 나만 힘들어 그러고 그냥 이러고 있는 그런 인생이 제자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랬다 열두 제자가 숨기고 다 죽었습니까? 억지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만났다면 주님 사랑 깨닫는다면 그 사랑 때문에 최후에는 나는 그래요. 모든 것이 가장 중심에 축이 있어요. 첫째에게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님을 사랑하라. 이 안에 달 들었어요.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을 행한 것은 널 이웃인 것이고 네 자랑이고 네가 높인 것이지 나를 위해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사랑 관계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준가 그걸 봅니다. 다 알아요. 저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그러면 내가 사랑이 가고 그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혼자는 못해요. 인간관계도 하나님 관계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매일 집회를 오고 나라며 얘기하고 예를 쓰고 우리가 서툴고 방법이 좀 잘못될 수 있겠고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 삶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개성이 다르고 연계는 서로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심은 무엇 때문에 저러고 있는가 다 안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멋있는 인생이요. 그러고 나니까 발세에 불러갖고 내가 홍해를 가는 그건 몰라. 오늘 현재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냐고요. 십자가 치고 고난을 대가면서 행복하냐고요. 얼마나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어떤 사람 크게 볼까? 주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면 좋아요. 그분이 더 인격적이고 더 세심하고 세밀하고 그분 우리를 정말 피주고 샀어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렇게도 사랑해줬건만 그렇게 내가 사랑하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너무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서 변질된 복음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지옥 가고 있고 마귀한테 뺏기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고 물어봐요. 지금 이제 믿음으로 복만 받으면 돼요. 믿음의 능력으로 사단도 쫓고 악령도 싸워 이기고 믿음을 승리하고 믿음의 불이 탄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믿음은 파워고 힘이고 능력인데 절대로 과연 당신 믿음이냐고 물어봐요. 모세가 왜 위대한 모세가 되는가? 40세에 알아봤어. 왕자를 포기했어. 그리고 나는 백성을 권한받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합격한 거예요. 합격했기 때문에 사람이 광야생을 넣었어요. 왜? 그 중심에 그릇이 됐어요. 그 그릇이 뜨다니까요. 사람도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만들고 단단한 큰 그 나무 둥치를 쓰지.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꾸불꾸불한 그런 가지 갖고 무슨 기둥을 쓸 수 있겠냐고요. 나는 사람의 바탕을 봐요. 본질을 봅니다. 그릇을 봐요. 인간성을 봐요. 그 자세를 봐요. 태도를 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그러면서 뭔가 심리가 견고하고 강한 사람 변덕 부리지 않고 한번 약속은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의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확히 중심 봅니다. 자기 비밀 필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다 알아요. 모세는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했어요. 왜? 왕자를 포기했다는 그래서 멋있는 모세가 된 거지 그냥 모세가 뚝딱 되었어요. 과연 고난을 택한 것인데 믿음이 뭘까? 그래서 믿음의 능력 복 좀 받겠다는 겁니까? 왜 모세를 쓰셨을까?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이 뭔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하는가? 바울은 일꾼을 어떻게 살았는가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좀 떼보세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와 자 일꾼이 뭔가 밟으세요. 자 시작은 어떻게 권하는가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진짜 일꾼 누가 일꾼이 보라고요. 누가 진짜 큰 일꾼인가 봐요. 겉으로 뻔들어가고 보지 마세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어. 배도 수없이 많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 40에 하나 가운 마음에 39대 갈고리시 찍고 밖에 벗겨놓고 예수님 맞았잖아요. 39대 갈고리시 찍고 옥에 벗겨 5번 때려붙으니 피투성이 다 됐죠. 3번 대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 일주일을 기쁨해서 배가 파산하고 일주일 동안 떼목 잡고 바다에 떠있어 봐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유혼과 강도 유혼과 동족 유혼과 이방 유혼과 시내 유혼과 광야 유혼과 바다 유혼과 굉장히 중 위험을 당하고 편리함을 다 당했어요. 걷고 돌아다니면서 산에서 광도 안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수고함이 있으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줄인 건 뭐예요? 배고픈 거죠.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죽고 헐벗었느라. 아니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가 고생합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를.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만 내 속에 눌려 있으니 곧 모든 것에서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가지 않아야 되냐. 누가 쉬워야 되면 내가 이태하지 않느냐. 아니 믿음도 내 타고 있어.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나는 사람, 인간성이 있다. 인간성.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척 하면 안 돼요. 인간성. 나는 인간성 봐요. 사람. 사람이 사람 나와야 됩니다. 기본 양심 있고 보만하라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권한이 믿음이 뭘까? 이러고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뻤고 행복했고 영성의 능력의 힘이 이 모든 굶고 죽어버렸어도 행복했고 감사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굶고 죽어버리면서 기도고 참으면서 옥토검지 지나는 게 그것이 최고의 영성의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사실은 진정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저는 흉내도 못 내요. 그래도 내가 나는 항상 가짜 같고 항상 나는 정말 부족하고 박용호 똥똥이라면 항상 입에 써요. 나는 조혜종 난 지금만에 60년도 안 돼. 비교가 됩니까? 40에 서른아홉 갈고리 지적을 한 번도 안 맞았어요. 5번 맞았대요. 어떻게 감당이 되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맨 맞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을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특권에서 신약경 반을 기록했잖아요. 감당했고 능력이 있었고 불이 있었고 지혜 재능이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행복하면서 마지막 순교까지 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뭐 고생하는 거 새끼 잘 먹고 잘자고 한 시간 두 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에 세네 번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힘들어? 어렵습니까? 이 좋은 나라에 북한 수용소에 18시간 매 맞고 감옥 갇힐 수 있는데 어떻게 되고 살겠어요? 384 하나로 똑같은 민족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 은혜로 겨우 잘못되면 적화될 뻔했구만. 근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불평 원망한다면 내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영원한 멸류가 있는데 상을 주신 바라보는데 그 상을 주신다는데 상 안 줘도 십자가 피 때문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냐 아니냐고요. 너무 우리가 지금 그리고 무슨 휴거 몇 시간만 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 힘들어? 호강에 조친 거죠. 진짜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세 끼 밥 먹는 나라가요 세 개에서 얼마 없어요. 보통 두 끼 아프리카는 한 끼 먹고 살아요. 40세면 많이 살아. 50세면 다 늙어 죽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그래요? 북한 사람 다 키가 조그마하더만 막 굶어서. 진짜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이렇게 행복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고 시험해야 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부끄러울 거냐고. 얼마나 돈 벌려고 매맞는 것입니까? 복음 때문에 영혼 때문에 마귀가 싸우다 보니까 죄의 전선에 달려가기 때문에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가만 안 둬요. 나는 화살 촉이 앞에 갖고 날았고 팍 들어갔고 바위도 뚫어야 되거든요. 선봉장이 되자고 우리가 선봉장. 그래서 별일 다 겪어요. 주와 나는 선봉장 될 거야. 싸울 거야. 최전선에서. 그러나 난 영싸움이지. 금식하고 우리 기도하고 불러오고 싸우는 거지. 오늘 우리꾼으로서 뭘 했냐고. 믿음이 뭐냐고. 앉아서 복맞는 걸 믿음이니까. 믿음이 보세요. 믿음은 고난을 택했다는 거요. 여러분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려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띄워주세요. 자, 너희 때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 괴로움.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 나는 상상이 안 돼. 나는 한 번도 기뻐한 적도 없어요. 응? 기뻐?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몸내게 누군가 지금 고난 당해야 돼요. 세미나 하면 밥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안수해야 되고 누가 다 시스템이 돌아가야지 그냥 됩니까? 내 괴로움 때문에 기쁘냐고요. 내 새끼에서 등록금 내기에서 일해가고 밤중까지 일해도 기쁠 거? 그 등록금 늘린다고 뭐 합격만 한다고 뭔 재미있겠어? 행복하니까 해요. 사랑으로 나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보다 감춰진 것이 이제는 그의 성도 나타났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을 전했어요. 자, 우리가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세요. 완전히 세우겠어요. 고생하는데 마지막에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 능력 역사에 있다 힘을 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니 성령이죠.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자 보세요. 성령에 따라서 나는 같이 수고한다. 성령은 육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눈과 코와 손과 발을 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쓰시고 우리 재능을 지혜를 쓰시겠다고 성령이 쓰시겠다고 피주고 사가지고 걸어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쓰시라게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에서 움직여야죠.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한다라. 힘을 다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보면 자 바울이 또 뭐랄까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해서 자 부활과 권능 그 고난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받아 이 십자가 벌어납니다. 어떻게 죽으냐고 부활을 얘기하느냐. 오늘 능력은 뭐냐면 아브라함 능력은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부활 일을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오니 이룻담도 아니라 나는 미완성이란 거예요.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난 성이 잡혀서 그걸 잡으려고 끌려간 것이 아니고 나도 같이 주님이 잡고 와서 나도 막 달려가느라 형제는 나는 여기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아직 여기자 오직 한 일 뒤끝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야 돼요. 앞에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목표 그래서 예수 안의 사람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느라 그 부르심의 상태는 나는 막 달려간다. 걸어가면 쉽죠. 달려가면 숨가쁘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간다 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달려가려고 달려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달려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분이 일이. 달려갑시다. 달려가면 행복합시다. 아니 경주자가 1등 나라면 상은 하나인지 알고냐. 아니 달려가갖고 아니 올림픽 보면요. 그 슬라이드 0.1초 사이에 1등 2등 은메달 결정이 나버려. 0.1초 사이라니까 금하고 은하고는 천차 되버려. 1등이 아니면 상이 없는데 상을 바라보고 무엇에도 상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는데
상 때문이 아니고 그 피 좋은 상,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게 뭐가 안 돼 쓰시겠다는데. 여러분이 사명 가진다면 주님이 우리가 뭐가 안 돼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감사하잖아요. 아니 주님이 뭐가 안 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행복이 뭘까? 누가 행복할까? 내 인생에 주님이 날 쓰고 있는 것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일 때 그 뭉클한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잘하게 되면 내 자녀 길도 열리고 복도 주고 남편 되고 다 되고 마귀를 박살내버리고, 그래서 마귀를 박살내고 이겨야지 주님 나라 가서 각각 일한 상을 얻을 것인데, 오늘 정말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쫙 이렇게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순탄했습니까? 모세가 광야 40년 순탄했겠어요? 쉽게 됐겠어요? 근데 그걸 견딜 수 있으면서 약속을 붙잡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몸부림치면서 무엇을 행복할까? 주님과의 교제의 행복, 임재의 행복, 기쁨의 행복, 말씀하면서 위로, 평강, 기쁨, 이 땅에 아무리 가져봐야 영적 희열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 기쁨, 희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은 뭔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에게 바라고 믿었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러갖고 25년 훈련 시작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딱 드렸기 때문에 네가 독자 이삭을 드려서 나도 독자 예수를 통해 보내리라는 결정적인 창세기 2장의 끝. 그래서 네가 대적임을 얻으리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라, 이게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나온 거예요. 정말 믿음이 뭘까? 믿음은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내 생각 버려야 되고 그 약속 믿고 의지할 때 그대로 내 삶을 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그것에 믿음 훈련하고 영의 사람 된 사람은 믿음의 눈을 봅니다. 세상 신령한 눈이 보여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오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특별한 하나의 문인데 제가 개척할 때 그 몇 명 놓고 앞으로 10년 관계에서 제가 공개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막 우리가 세계에서 감당합니다 막 그렇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금식해라, 3일간 할게 6일간 해라, 6일간 할 때 세계 보이면 내가 항상 그때 그랬죠 확인하고, 금식해라 7일부터 14일을 해, 하나님 일주일만 할게요, 그때 여름에 응답 없으면 내가 14일 할게요. 근데 중심을 딱 하고 나니까 내가 온전히 순종, 온전히라는 단어 쓰더라고. 온전히. 저는 그때 그 음성들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게 음성 주신 것만 감사하고. 그 난 복을 주리라. 난 그게 믿어지고 그것이 지금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게 확실히 그래. 또 안전하라. 점수 따고. 이 인생 수월이가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나는 주님과 교제했고 행복했고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도 주셨고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뭘 가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매주 집회한다고 하고 하루 네 번씩 유튜브 띄우고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내 실력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많이 들고 별거 다 해봤어. 그래 그렇지만 또 그래 나한테 원한 것은 말씀이네. 그러면 내가 또 다 이거 원한다고 하니까 또 다 하고 뭐 이것이 이래서 최고가 잘했다는 거 안 필요 없어요. 저는 중심이 주님한테 뜻대로 달려갈 뿐이지 내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실패도 몰랐어요. 성공 실패 초월해요. 내 중심이 난 주님 사랑하고 달려갈 것이고 내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웠고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 사랑하고 달려갈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눈치 보고 달려갈 것 같아요. 난 사람 무서우잖아요. 나는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 두려우잖아요. 난 주님만 두려우고 결심했고 주님만 바라보고 결심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 피해 볼 수 있겠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힘들 수도 있겠죠.
난 항상 그래 내가 미안하다. 최후는 다 내 잘못이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약속만 믿는다. 성경 말씀 믿는다. 그리고 또 달려가고 달려가고 저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따르고 이 말씀에 다시 움직여야 한다면 저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내 믿음의 삶이 그렇고 기도의 삶이 그렇고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내 마음속에 그래요.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하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 뜻을 살고 있느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변질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내가 두려워야 되고 관계 속에 잘못된 것 때문에 회개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 기쁨이 못 되기 때문에 아파야 되고 애통하는 것이 내가 어떤 능력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너는 세수가 됐고 변질됐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 쓸 수 없다 할 때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냐고요. 날마다 벽지 한 장 차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기쁘고 행복하고 달려가. 즐겁게 달려가요. 달려간 것도 주님이 은혜 주셔야 달려간 것이고 행복한 것이 기쁜 것이고 성령이 역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일까? 믿음일까? 다시 한번 믿음의 능력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행동 옮기는 것이고 실천한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으로 나간 것이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응답과 승리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독자 이사고 드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예, 약속을 믿기 때문에 드려도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멋진 인생 모험하고 이겼고 승리하고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이 뭔가 하고 그 관념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해보는 것이고 저는 넘어지고 또 슬피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난 일어날 거예요. 왜요? 나는 끝까지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주님